자, 추남소수의 사측 계산과 뭐? 사측 계산과 부등식. 부등식, 네. 이거는 유형 문제들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사측 계산은 뭐 분수로 다 고쳐서 계산하면 돼. 예. 네. 소수끼리 계산이 잘 안 되거든. 계속 순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냥 분수로 깔끔하게 고쳐놓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번에 1, 2, 3, 4, 5, 6, 7, 8번 중에 뭐 몇 번 해볼까? 4개만 한번 해보자. 2, 4, 6, 8 이렇게 해볼까? 마음대로 하시죠. 2번 2점, 3, 2회점, 마이너스 1점, 6, 2회점. 자, 요거 어떻게 해주면 되나? 이거 분수로 고치면 얼마야? 이거 9분의 23. 9분의 23. 23. 21. 21이죠. 23에서 2 빼줘야 되잖아. 네. 그렇지. 여기서 9분의 얼마 빼주는 거야? 15. 5를 빼주는 거야. 16에서 1 빠지니까. 그치? 네.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9분의 얼마예요? 3분의 2. 9분의 6. 얼마? 6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3분의 2. 2. 한 이런 정도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아, 자, 4번 네. 봅시다. 3 곱하기 0.2 위에 점 있네? 네. 3 곱하기 0.2 위에 이거 도트라고 읽어, 도트. 지금 얘기하는 건데 0.2의 도트 이렇게 읽어주면 돼. 네. 점이란 얘기야. 다 알잖아, 그치? 네. 자, 3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9분의 와우, 너무 어렵다, 그치? 끝. 자, 됐죠? 네. 자, 6번 0.7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7 위에 도트 0.24 0.24 도트. 자, 어떻게 해줘요? 빼줘요. 분모로 분모 분자 얼마? 9분의 7. 9분의 7 마이너스 얼마 분의? 99분의 20. 90? 분의 아 90분의 24 빼기 2. 그러니까 22. 2. 와우, 깔끔하네. 충분히 시켜주면 여기 0 때려주고 0 때려주면 되겠지? 네. 그럼 얘는 분모 얼마? 90분의 70 빼기 20이니까 얼마? 54, 48. 8. 이런 정도로 써주시고 약분 시켜주면 얼마로 약분이 되나? 3. 3? 네. 3. 3, 3이 16. 16. 6으로 되지 않니? 6. 6, 8, 48, 6으로 6, 6, 5, 30. 5. 와. 그치? 네. 얘들아, 봐봐. 얘 3으로 약분되는 거 알겠지? 네. 근데 2로도 약분되잖아. 아, 그러면 6으로? 그러면 6으로 되겠지? 약분 되겠지? 네. 이렇게. 됐나? 네. 됐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6번까지 했고, 8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이 수지 얘기하죠? 그 다음에, 2번도 0.52 플러스 0.36을 계산해서 순환소수로 나타내시오. 라고 나왔고 3번 한번 볼까? 3번? 네, 부등식이네요. 부등식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크고 자기가 뭐냐면 3번이에요. 3번 계속 문제 번호를 안 썼네. 0.x 위에 점 있고 그 다음에 어때? 4분의 4분의 4 3 이렇게 되어 있죠. 만족하는 한 자의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래요. 자,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얘를 분수로 고쳐주면 얼마? 9분의 X. 다 통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끈불끈 생기지. 36. 그치? 네. 그거 얼마야? 36. 36. 그럼 36분의 얼마? 36분의 18. 18. 여기는? 36분의 4X. 4X. 여기는 36분의 27. 27. 그러면 18보다 크고 4X가 27보다 작겠네요. 36 깔끔하게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얘 X를 얼마로 나눠주면 4로 나눠주면 얘는 4분의 18 이렇게 되고 얘는 4분의 27 이렇게 되겠죠? 네. 4, 4, 16, 4, 점, 땡땡. 그치? 네. 이거 다 구할 필요 있니? 4, 6에 24, 6점, 땡땡. 그치? 네.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5. 5하고 6 되나?
돼요. 되지. 꿀. 네. 5하고 6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해되시죠? 네. 아시겠죠? 네. 할 수 있겠죠? 네. 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개념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16조까지 다 풀어.